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쿠팡 관련주들도 잘 가고요. 러시아 백신 그리고 OLED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이제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주식을 사야 된다 얘기했고 공개 방송에도 주식을 사야 된다 얘기했고요. 매매 시그널 방송 아침 9시 5분에 월화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 물론 이제 전화 연결이긴 하지만 그때에서도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어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 이 시간에도 주식을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느냐? IT 부품주 사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쿠팡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슈 있는 것들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조금의 코멘트를 좀 드리긴 할 텐데 자,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주도주가 뭐냐? IT예요. 그럼 IT는 뭐가 있느냐? 2차 전지 있죠. 전기차, 수소차 있을 거고 그다음에 OLED 장비주가 AP 시스템 무지하게 잘 가죠? OLED 장비주가 나중에 제2의 반도체가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12월 달에도 얘기했고 1월, 그러니까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계속 갈 겁니다. AP 시스템 움직이는 거 봐서는 계속 갈 거에서 AP 시스템, 뭐 ICD, 선익 시스템, 뭐 HB 테크놀로지 뭐 등등등등 이쪽 종목들이 뭐 KH바텍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OLED 장비주들 그다음에 폴더블폰 관련주 쪽인데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뭐 인도 얘기 또 해야 됩니까? 중국, 인도, 유럽, 미국 뭐 냉장고 얘기 다시 얘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되겠죠? 계속 얘기했으니까 계속 패널들이 부족하다라고 그러고 지금 당장은 자동차 쪽에서 OLED 패널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노트북에도 장착이 되고 이제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대형 TV도 새롭게 아주 좋게 지금 막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교체를 해줘야죠, 그렇죠? 자,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이제 OLED에 대한 붐이 이를 건데 일어날 건데 거기에 따른 OLED 장비줄이 간 게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이제 바닥입니다. 아직도 바닥이기 때문에 제일 만만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일단은 제가 설 명절 전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한번 빠지면 대박이 터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움직이면 중박은 터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자, 시장을 보겠습니다. 어제 공개 방송에서 했던 주요 내용은 이거였어요. 시장이 바닥을 칠 가능성 90%라 했죠. 10%는 애매하다. 근데 그 10%는 그 다음 날이 되면 된다. 그게 오늘 화요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 정도로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오늘 단기 상승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바닥을 친 거예요. 이제는 빠지는 것보다는 상승. 그래서 단기 상승 구간과 단기 하락 구간이 있는데 단기 상승 구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단기 하락 구간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빠지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빠지고 반등이 나와도 또 빠지고 하는 그런 이제 하락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단기 상승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 장이 어제에서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90%의 확률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95%에서 100%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휴장으로 들어간 거고 어제 그런 유럽 시장은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 중국 시장은 17일까지 쉰대요. 그리고 일본 시장은 어제 강세를 좀 보여줬고 요런데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IT 부품뿐만 아니라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일 재미없는 쪽이 뭡니까? 제약주예요. 자, 제약주 재미없을 거라고 했죠? 근데 웃긴 게 러시아 백신으로 움직이면서 제약주를 움직이는데 뭐 이트론, 뭐 IDC, 뭐 이화전기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통을 하는 거기 투자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제약주들이 아니에요. 이화전기도 마찬가지고 EID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적으로 정통 제약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작전을 걸었던 애들이 움직이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제약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약주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유통사 쪽에 투자를 한 작전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작전주를 왜 움직이느냐? 3월 달서부터 4월 달은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거든요. 그 전까지 얘네들이 열심히 움직여주는 거예요, 잡주들이. 그러다가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되게 되면 실적이 안 되는 애들은 상장 폐지가 되겠죠, 걔네들은. 지금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그런 잡주를 건드릴 필요는 없고 어차피 지금 그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여러분들 접근하는 거는 조심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쿠팡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나스닥 그 상장이 되면 움직일 것 같죠. 또 안 가요 또 보면. 그러니까 이미 많이 움직인 종목들은 이제 조심을 하시고 시장 자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단기 상승을 지금 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점 라인이 더 이상은 안 깨질 거고 저점이 깨지지 않고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잡혀버리게 되면 OLED 장비주들이 아주 기똥차게 이제 계속 달릴 지금 예정인데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작년에서는 얘기했었어도 올해에서는 ICD를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1월 말에 얘기했었네요. 이거 1월 말에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추천했었던 1월 말이니까 여기네요. 그렇죠? 18,000원에서 여러분들을 들어갔다가 물렸던 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재수가 좋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려도 OLED 장비 쪽에 물리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거 쉽게 팔 종목 아닙니다. 차트를 보세요 한번. 지금 종목들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위쪽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흐름이라서 이제는 이 종목들이 이제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하는. 그래서 딱 보면은 ICD도 그렇고 AP 시스템도 작년에서 이거 몇 번 추천했어요 이거를. 이거 좀만 더 몇 개 더 추천하면은 아마 후성을 8번인가 9번 추천했는데 이거 좀만 더 추천하면은 아마 후성을 능가할 걸요 아마. 이것도 추천했었던 이유가 바로 바닥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바닥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지금 벌써 30% 넘게 지금 수익을 지금 주고 있는 종목인데 OLED 장비주들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OLED 장비주들은 한번 작년에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한번 추천했었는데 몇 년을 갔다고요? 1년 반에서 2년을 상승했습니다.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아주 지겹도록 상승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OLED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올해 내내는 한번 가겠죠. 1년 동안은 가겠죠. 1년 6개월에서 2년은 모르겠지만 1년 동안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IT 부품주들은 다 좋은데 뭐 시스템 반도체 왜 움직이는지 이미 여러분들 다 알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왜 움직이는지 다 알 거고 그다음에 OLED 장비들도 이제 따라가는 거라서 지금 반도체 섹터들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얘기했었던 코리아 서킷도 뭐 오프닝 때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코리아 서킷도 FPCB, IT죠. 그래서 IT는 한 가족이에요. 얘 움직이면 얘 가고, 얘 가면 얘 가고, 얘 가고, 얘 가는데 카메라는 지금 당장은 좀 재미없어요. 카메라는 제가 보다 2주 뒤에 공략해야 될 것 같고 카메라는 좀 뒤에 공략을 하더라도 지금은 FPCB, 그 다음에 2차전지 안 움직인 애들, 그 다음에 MLCC. MLCC가 삼성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삼화콘덴서가 있는데 하나 또 숨겨진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놈이 사실 두 놈이 있어요. 두 놈이 있는데 하나는 수급이 안 좋은 애, 하나는 수급이 무지하게 좋은 애. 근데 수급이 안 좋은 애는 뒤늦게 움직이겠지만 수급이 좋은 애는 당장 움직이겠죠. 그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보고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MLCC가 반도체의 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IT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항상 움직이는 FPCB, MLCC, 그다음에 2차전지,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장비, OLED 요거 여러분들이 올해 내에서는 계속해야 됩니다. 어쨌든 요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어쨌든 시장은 이제 바닥을 쳤다. 이제 주식을 어제도 사야 되고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종목들이 다 신고가로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의 종목들 이제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주식을 사야 된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